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젤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학생 비자는 사실 어려워진 건 전혀 없고 원래 제대로 했었어야 했던 서류 준비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이전의 학생 비자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도 될 만큼 호주 정부에서 손 놓고 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생 비자의 진행이 어려워진 것도 그동안 호주 정부가 잘못했었고 방관했었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상처가 골마 터지면서 뒤늦게 수습하느라 현재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하고자 하는 비자 연장용 학교라 불리는 비즈니스 학교, 비즈니스 컬리지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유학원들이 가장 조심하고 있는 분야가 이 비즈니스 학교입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감사를 받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미 학교 자체를 접은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은 비즈니스 학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겠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본인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이제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즈니스 학교, 장기 학생 비자, 비자 연장용 학교라 별명들이 있는 이 비즈니스 컬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비자 연장용 학교 혹은 장기 학생 비자라고 불리는 단과 대학입니다.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상적인 교육 기관이에요. 요리대학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단과 대학이고 똑같이 전문대, 즉 컬리지에 속합니다. 요리대학교 같은 경우 요리나 제과제빵 정도의 과를 운영하지만 비즈니스 컬리지는 공부할 수 있는 과가 정말 많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도 막 1000명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유럽이나 남미 학생들, 그리고 동남아권 학생들, 동아시아 학생 등록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단과 대학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수업을 하거나, 이마저도 과제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서, 호주 직장인들도 필요한 학위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 건 확실합니다. 유니버시티라고 불리는 4년제 종합대학보다 이런 비즈니스 컬리지 등록 학생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비즈니스 컬리지에서도 학사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학비도 굉장히 저렴해서,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호주에서 막 억대씩 하는, 막 유니버시티보다는 이런 비즈니스 컬리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느낄 거예요. 동남아 학생들이나 중국 학생들 나라의 신용도가 낮은 곳은 국가 신용도가 낮은 곳은 학생 비자 거절률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처음 비자를 잘 받기 위해서 약간 비싼 학교, 유니버시티를 등록하고 학생 비자를 승인 받고 호주에 도착해서는 몇십 배 혹은 몇 배가 싼 비즈니스 컬리지로 학교를 바꿔버립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학생 비자를 받고 호주에 들어와서 숨어버린다거나 학교 출석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점들을 이용해서 일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학생 비자를 받는다는 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호주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불법적으로 일한다는 건 호주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런 숫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보이지 않는 부동산값 인상이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코로나 이후 특정 국가를 무분별하게 받은 호주 정부의 엄청난 교육 정책 실패의 결과를 시작으로 그동안 아슬아슬했던 부분이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민성 장관이 TV에 나와서 비자 연장용, 장기 학생 비자를 언급하면서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도 천명했었죠. 즉, 학업의 목적보다는 호주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했었고, 호주에 남아있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호주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중 학생 비자는 유학을 해서 학교를 등록하고 학업 기간만큼의 학생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할수 있죠. 하지만 학생 비자를 바로 오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유학 예산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이나 그냥 워홀을 봤는데 호주에 살 마음이 생겼지만 뭐 그동안 모아둔 돈도 영어도 안 되는 분들이 뒤늦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비자 연장용 학교인 비즈니스 컬리지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대부분은 워홀로 호주에 왔다가 어떤 이유에서 호주에 더 남고 싶거나 살고 싶은 계획이 생겼을 때 비즈니스 컬리지를 등록해서 기간을 버는 겁니다.
학비도 3개월에 약 한 1300에서 1500불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요. 장기학생 비자라는 것도 한국 유학원에서 만들어낸 별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에 남아있기 위해서 학교 등록을 하고 학생 비자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렇게 받죠. 그 기간 동안 뭐 투잡, 쓰리잡, 캐시를 받고 일을 하거나 영어 공부도 계획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지. 참고로 여러분 오랜 기간 캐시로 일을 해서 번 돈을 통장에 지속적으로 넣으셨다면 당장 회계사님을 찾아가시거나 저에게 헬프를 미리미리 요청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또한 2년제 학업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스폰서나 영주권으로 가는 중간 관문인 졸업생 비자를 받기 위한 영어 점수를 아직 못 받았을 경우 학생 비자를 또 연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약 20%의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영어 점수, 그러니까 IELTS나 PT를 못 받아요. 그래서 20%의 학생들은 장기 학생 비자로 연장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를 계속 못 받거나 생각 없이 5월로 호주 와서 비자 연장을 하고 살면 누구 배불려 주는 거다? 저 같은 유학원들, 네, 우리 같은 유학원들 배불려 주는 거다. 본인 시간은 한없이 흘러가고 경쟁력도 없어지고 계속 생각 없이 살다가 돈도 모으고 영어도 안 되고 나중에 겨우겨우 영주권 학과를 가게 될 때 학생 비자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거절당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유학원들과 학교는 배부르게 돈 벌고 있을 거고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렇게 되길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뭐가? 이제는 비즈니스 컬리지를 입학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영어 점수가 있거나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어학원을 통해서 입학하거나 자체 시험을 보는 겁니다. 보통 이런 장기 학생 비자를 위한 비즈니스 컬리지는 대충 학교 가서 쓱쓱 영어 테스트 보는 흉내만 내면 입학 허가서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네, 비정상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제대로 맞겠다는 게 2024년 학생 비자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중심에 있는 게 Genuine Student Test라고 불리는 GST, 이민성 자체 학생 테스트입니다. 곧 실행될 거고 그 대상은 당연하게 신입생들일 거지만 재학생도 포함될 가능성이 진짜로 많아요. 실제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많은 비즈니스 컬리지에서 영어 점수를 요구하면서 학생 비자 거절을 하는 사례도 많이 들려와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크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즈니스 컬리지 등록도 이제는 IELTS 6.0이 필요하실 거고 자체 시험으로 예전처럼 그냥 막 들어갔다가는 GST 걸려서 진짜 멍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상담하고 플랜 잡고 여러분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기 학생 비자를 문의해서 학교를 들어가서 이 GST로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본인에게만 피해가 갑니다. 애초에 장기 학생 비자를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학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학원은 주 5일이라고 알고 있고 비즈니스 컬리지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비슷한 학비로 진짜 쉽게 1년에서 1년 반까지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어학원을 통한 학생 비자 발급은 영어 공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비자 거절 확률도 너무 낮아집니다. 또한 나중에 진짜 본인이 대학을 갈 경우 학생 비자 진행이 추후에 쉬워집니다. 또한 유학원에서 장사처럼 장기 학생 비자를 뭐 3년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길게 학생 비자를 초반에 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사기꾼 같은 유학원에서는 이렇게 학생 비자를 장기적으로 받게 한 다음 유학원 이동이나 학교 이동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아주 흔해요. 실제로 요즘 정말 이 상황으로 저희에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도와줄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절대로 비즈니스 컬리지를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1년 혹은 아예 등록을 하기 전에 제대로 상담을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비정상적인 방법을 정당화하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거, 한순간의 선택이 호주로의 모든 꿈을 박살낼 수 있다는 것쯤은 이 영상을 보고 경각심 정도는 본인 마음속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호주 오기 전에 생각이란 걸, 계획이란 걸, 준비란 걸 하고 정신 차리고 외국을 오시길 바래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망나니처럼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래요. 나 포함,
하나만 믿지 말고 이리저리 수많은 정보 발품 팔아가면서 모으십시오. 잘못돼가지고 한국 돌아가서 호주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여러분들 잘못으로 쪽팔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나 목적을 제대로 세운 상황에서 비즈니스 컬리지를 간다는 건 저는 찬성하고 굉장히 좋고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말고 제대로 된 비즈니스 컬리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뭐 생각하지 못했던 저렴한 학사 과정도 있고 이 과정이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어서 영주권도 가능한 학과들도 있어요. 곧 저희도 종합유학원을 시작하게 될 건데 앞으로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나 간호, 의대 뭐 이런 학과들 말고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분야로 영주권을 딸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나 영어에 재능이 있다면 굳이 노가다 직업인 요리나 자동차 정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단, 여러분의 경쟁자는 조기 유학부터 영어로 공부했었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억 단위의 이름이 있는 유니버시티 졸업생이라는 것들. 그래서 사실 이런 상담을 받아도 요리학과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게 기본은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비즈니스 컬리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 또한 영어 준비 제대로 해서 호주를 오자인 것 같은데 호주에 정말 많은 한국분들이 학생비자 지방용으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뭐 사연은 어찌됐던 본인들이 공부 안 했던 뭐 제대로 몰랐던 게을렀던 남탓할 수 없는 상황은 맞으실 거예요. 이러지 맙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유학원에 현혹되어서 인생 망치는 일 없었으면 해요. 유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돼도 돈을 벌지만 못 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유학원입니다. 셰프크루는 여러분들의 좋은 성공의 길을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유학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제발 잘 되시기만 바래요. 네, 알았죠? 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